네, 두 팀의 2쿼터가 막 진행이 됩니다. 자, 디온테 버튼이 자, 볼을 잡고 파고듭니다. 돌파 이후에 2점 한번 튀어 올랐습니다. 리바운드 맥기네스가 잡아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파울. 맥기네스 선수, 버튼 선수. 어, 몸들이 뭐 그렇죠. 팔뚝 좀 보세요. 아우. 그 가운데 약간 미묘한 또 신경전이 있어요. 라이벌 네. 의식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높이에서 지금 일단은 맥기네스가 밀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높이 네. 파워는 네. 그래도 맥기네스도 네. 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선수죠. 그러니까요. 자, 이제 두 팀의 2쿼터 박지훈과 이재도, 김영환, 윌리엄스, 맥기네스가 함께 뛰고 있는 KT고요. 이지훈을 앞에 놓고 정면으로 다시 김영환 찔러줬습니다. 윌리엄스 버텨내면서 뒤로 흘러나면서 슈팅 실패합니다. 조금 빨랐어요. 그렇죠. 아, 원주 DB는 맹사군과 로드벤슨, 이지훈, 이은태 버튼 그리고 서민수 선수가 함께 뛰고 있습니다. 자, 서민수 자, 김영환이 앞에 서 있는데 다시 이은태 버튼 윌리엄스 앞에 놓고요. 두 명 사이에서 조금은 높았습니다만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맥기드 선수 아주 리바운드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윌리엄스에게 그리고 레이업 실패. 이게 뭐 핑 날라댕기네요 정말. 그렇죠. 빠르게 좀 전개되고 있는 둘 팀인데요. 이번에 맹상은 조금 길었습니다. 탭 아웃. 볼을 차지하고 있는 디온테 버튼 다시 한번 투입해 주었습니다. 맹상은 직접 돌파 그리고 왼손 레이업입니다. 좋아. 맹상훈의 득점. 자, 1쿼터 막판 일단 유성호 선수의 석점으로 좀 리드를 가져가는 가면서 마무리 지었던 DB인데 자, 2쿼터의 첫 득점도 만들었습니다. 맥기네스 그리고 윌리엄스 박지훈이 받았습니다. 골밑까지 파고들었고요. 아. 높이 올려놓으면서 두 점입니다. 박지훈 저런 게 이제 리듬을 뺏는 슛이란 말이죠. 오, 그렇네요. 네.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참 그야말로 센스 있는 모습으로 두 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올테 버튼 그리고 로드벤슨 페이트존으로 들어왔습니다. 윌리엄스 이겨내며 던졌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야, 이제도 속도를 냅니다. 아, 볼이 좀 낮았는데요. 더 높습니다. 지켜내는 맥기네스 그리고 홀로 하지만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서민수 밀어줬고요. 이지훈 오른쪽 코너 이재도가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이재도의 첫 반칙이었고요. 자, 지금 예, 날아와서 어우. 이게 윌리엄 예. 선수가 이제 빨리 던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거는. 의식을 할 수밖에 예. 없는 상황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손이 더 위에 있죠, 볼보다. 그렇죠. 사실 이재도의 패스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저런 건 딱 점프를 하지 않고 예. 지나가면서 삭 올려놓은 방법이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고대 좀 기술이 필요한 게 뭐냐면 예. 몸이 날아가기 때문에 살짝 예. 올려놔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이게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흘러나가는 볼을 이재도가 잘 지켰습니다. 자, 석점차에서 좀 따라붙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부산 KT 소닉쿱 김영환 멈춰섰고요. 뱅크샷 조금 높았습니다. 너무 급해요. 긴 패스 너무 길었습니다. 받을 수가 없는 패스가 날아왔습니다. 자, 버튼이 지금은 내가 높았다. 이상범 감독은 또 이렇게 웃음으로써 기운이 좋긴 좋으네요. 네. 내강 경기도 심 나가네요. 아, 네. 다시 볼까요? 예. 네. 어우.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뭐랄까 웃음으로 좀 격려해 주는 거잖아요. 아, 감독이 네. 뭐라 그럴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요. 그러니까 네. 뭐 웃고 말아줘요. 아, 네. 맥기네스, 어우 들어가요. 추가 잘 들어얻었습니다. 맥기네스가 오늘 뭐 투입되면서 지금 친정팀 DB를 상대로 경기 초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벤슨 옛 동료를 앞에 놓고 아유. 반칙까지 얻었어요. 여기 사실 몸을 같이 부딪히면서 네. 그 슛을 성공시키기는 힘이 없으면 전혀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오늘 장예인 아나운서가 코트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 감독의 지휘 아래 시즌 시작 전만 해도 최약체로 평가됐던 원주 DB는 기적의 시즌 4연승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팀의 스테판 두리, 두경민 선수는 감독님에 대해서 갓 상범,
그야말로 신이라 불렀는데요. 감독님 특유의 쿨함과 거침없는 모습이 정말 좋다며 존경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팀 리빌딩 중심에 서 있는 서민수 선수는 실수했을 때 오히려 자신감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요.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벤치를 바라봤을 때 감독님께서는 언제나 박수를 쳐주고 편하게 웃으며 격려를 해줬다면서 그 모습에 오히려 자신감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출전 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난 김태웅 선수는 감독님의 믿음과 신뢰에 보답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감독님께서는 평소에 기본적인 플레이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절실한 마음으로 수비적인 부분, 리바운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떨까요? 또 한 번 3번 매직, 기적의 5연승을 볼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 아나운서가 좀 코치에서 수고를 해줬습니다. 참 이상범 감독이 오늘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격려해주는 모습, 실수가 나와도 웃어주는 모습. 이렇기 때문에 밀어주고 당겨주는 DB의 시즌 두 자릿수 득점들. 뭐 두경민 선수라든지 버틴, 후커미스, 로드 벤슨까지. 고른 활약들이죠. 고르게 고르게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참 이상범 감독의 특유의 어떤 좀 뭐 리포팅에서도 나왔지만 이 쿨한 모습들이 선수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제 예. 일단 그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 사기를 좀 북돋아주는 게 그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네. 자, 맥키니스의 추가 자유투 성공입니다. 다시 두 번째 동점 26대 26이 되었습니다. 버튼 찔러줬습니다. 골 밑에서 벤슨과 벤슨이 맥키네스와 윌리엄슨 모두 이겨내면서 다시 두 점입니다. 로드 벤슨 아홉 점째. 지금 그 로드 벤슨의 아홉 점은 언더바스켓. 네. 골 밑에서 일어난 직후 그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지금 공격자 반스. 오펜스 파울 맞죠? 그렇죠. 네, 공격자 반칙으로 공격권 넘어갑니다. 자, 윌리엄. 예. 자, 벤슨이 맥키네스 등지에 있었고 윌리엄스도 도와주러 왔는데 이걸 다 이겨내고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안에 프레이만 지금 9점을 갖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돌적인 돌파를 보여줬던 버튼이 자유투 투샷을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로드벤슨은 9점에 리바운드 9개. 지금 뭐 거의 더블더블급의 활약을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고요. 자, 디온테 버튼. 일단은 뭐 수비를 깨는 참 좋은 패스들을 몇 차례 연결해 줬고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득점을 돌파를 하면서 자유투를 얻었습니다. 맥키니스 선수, 버튼 선수 두 선수들이 다 대단하네요. 근데 버튼 선수는 또 기술까지 네. 곁들였어요. 그렇죠.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디온테 버튼. 이재동. 두 번 넘어가고 다시 리온 윌리엄 앞에 있는 디온테 버튼이 더 있습니다. 정면. 박지훈. 두경민이 따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패스를 읽어낸 로드벤스. 맹상훈 앞에 붙여놓고 직접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 빼앗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빠르게 넘어옵니다. 박지훈. 그리고 맥키네스에게 두 점으로 연결됐습니다. 맥키네스 선수는 굉장히 어려운 슛인데 그렇죠. 득점에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굉장히 정말 어려운 걸 쉽게 풀어주는 맥키네스의 득점이었습니다. 오늘 12점째고요. 맹상훈 라인 뒤에서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맹상훈의 석점. 저런 게 이제 버튼 선수의 어시스트 패스 그렇죠. 욕심을 안 부리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어떤 좀 경기를 잘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맥키네스 빠른 패스. 윌리엄스가 한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윌리엄스 선수가 조금 급하게 연결시키려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벤슨 선수의 높이나 버튼 선수의 높이에 맞지 않다는 걸 느끼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버튼이 석점을 시도해봤지만 실패했고요. 이제도 넘어지면서 지금은 반칙입니다. 이지훈의 반칙. 다시 다섯 점 차로 벌어져 있고요. 4분 44초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재도 선수가 좀 둘러싸이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지금 이 쿼터에는 예. 맥키닉 선수 외에는 득점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도입니다.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과정이었는데요. 지금은 서민수의 몸에 맞았다는 판정입니다. KT의 벌. 자, 1쿼터에 비해서는 뭔가 2쿼터 약간은 조금씩 뭔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두 팀인데요. 지금도 뭐 천대현 선수의 이제 야근 네. 플레이가 이제 볼을 하나 오펜스 한 번 더 하게 됐네요. 그렇죠. 아, 높은 패스 던졌습니다. 박지훈. 정확하지 않습니다. 버튼이 넘어옵니다. 디언테 버튼 속도를 그대로 내면서 박스를 빼줬습니다. 좋은 게 하나 나왔어요. 어떤 찬스입니다. 디언테 버튼과 맹상군의 플레이. 사실 저렇게 이제 안에 들어가다 바뀔 그렇죠. 저런 패스는 정말 네. 어려운 패스인데 말이죠. 그리고 그걸 받아서 연결을 또 시켜줬습니다. 저것도 패스가 예. 거저한 게 아니고 턴어라운드를 해서 했다. 그렇죠.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서 자, 점프를 그걸, 와 저렇게 하면서 패스하는 거는 참 극히 그렇죠. 보기 드문 패스가 하나 나왔어요. 굉장히 시야가 좋았습니다. 게다가 석점까지 연결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디온테 버튼과 맹상훈이었습니다. 자, 이 분위기 다시 코트 위에 장애인 아나운서에게 넘기겠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 말 조금은 식상하시죠. 하지만 분명 틀린 말은 아닙니다. 원주 DB 선수들 맥키네스에 대해서 상당히 분석적인 결과를 내놨는데요. 먼저 서민수 선수, 맥키네스 선수는 수비수가 앞에 있을 때 더블 클러치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골 때 오른편을 좋아하는 선수여서 골 때 오른편에서 그런 플레이가 자주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완벽히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더블 클러치를 하게 되면 쏜살같이 달려가 블락을 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경민 선수는 반대로 자신이 슛찬스가 났을 때 블락을 당할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맥키네스에게 파울을 얻어내서 맥키네스 옆을 지나가며 쓱 웃어 보이겠다라는 재치있는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경기 전 맥키네스가 두경민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너 요즘 득점 얼마나 하니? 그리고 두경민 선수가 대답했죠. 아, 너만큼은 충분히 하는 것 같아. 상당히 흥미진진한 원주 DB와 맥키네스의 맞대결. 과연 마지막에 우승 선수 누가 될지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 굉장히 재밌는 또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맥키네스 선수가 바로 지난 시즌까지 원주 DB의 이제 전신 동부에 또 몸을 담았었는데 그때 이제 팀메이트들과의 이야기들을 정리해봤어요. 맥키네스가 이제 KT로 와서 평균 17.3득점으로 팀 내 득점 선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윌리엄스와 함께 KT를 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DB 선수들은 맥키네스 선수를 잘 안단 말이죠. 사실 경기 시작 전부터 이제 맥키네스는 DB 선수들과 좀 이제 이야기도 많이 주고받고 예, 경기 도중에도 이제 친한 모습을 좀 몇 차례 보여줬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맥키네스를 잘 정확히 막지는 않고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워낙 훨씬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워낙 저돌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맥키네스 선수가 자리 잡으려고 그러는 걸 벤슨 선수가 가만 놔두질 않았어요. 그렇죠. 자, 바로 지금 서민 선수가 다 막아준다라고 이제 장례 나눠서 리포팅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 가소롭다는 듯이 웃고 있어요. 친한 또 두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좋아. 천대현의 석점입니다. 이를 다시 짚어놓을 수 있는 천대현의 외곽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선수 득점이 조금 필요할 때 그렇죠. 터져줬죠? 네. 맹상훈 서민수에게 찔러줬습니다. 천대현이 막고 있는데요. 자, 밀고 들어가는데 중형 사이에서 서민수가 올려놨어요. 들어갑니다. 저렇게 이제 자신감이 넘치는 플레이 보기 좋으네요. 그렇죠. 네. 오늘 서민수의 첫 득점이 풀렸습니다. 자, 38대 31. 중간 이재도가 던져주었고요. 윌리엄스 버튼과 힙썸 끝에 밖으로 빼줬고 맥키네스는 다시 석점을 성공시킵니다. 석점 두 개째. 자, 맥키네스 선수가 오늘 DB를 만나서 뭐 벌벌 날리고 있어요. 예, 그렇죠. 네. 오늘 15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예. 벤슨 선수를 그냥 그렇죠.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서 벤슨의 팀인 득점.
같은 지금 잘 풀리지 않고 있지만 높이에서의 지금 또 로드베스는 잘 어떤 이런 단 해결책이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게 버튼 선수한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로드베스 선수가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2분 40여초 남아 있는 두 팀의 전반전이고요. 맹상은 로드벤슨 이번에는 뱅크샷 윌리엄스 선수가 너무 벤슨 선수를 놔주고 있어요. 아. 설마 설마 하니까 다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드벤슨도 13득점째입니다. 천대현 좌중간 빅테스가 띄워집니다. 윌리엄스에게 조금 불안했는데 지켜내면서 돌면서 2점 성공입니다. 자, 오랜만에 득점 물꼬를 틀고 있는 윌리엄스입니다. 윌리엄스의 2쿼터의 첫 득점이었고요. 오른쪽 3인수 열려있습니다. 지금 뛰었는데 리바운드 로드벤슨입니다. 자, 그러나 볼을 좀 흘렸어요. 지켜내고 있는 맥테스. 이재도가 속도를 냅니다. 골 밑에서는 벤슨 선수만 보여요. 그렇죠. 찔러줬는데 이 패스가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골을 이제 높이를 의식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직 깨끗한 플레이가 안 나와요. 예. 좀 할 때 뭐 빨리 던지다 보니까 저는 그렇죠. 그 메이드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리바운드가 10개 차가 나고 있어요. DB가 더 많습니다. 버튼 던지지 않고요. 다시 라인 뒤에서 가볍게 짧아요. 짧았습니다. 앞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윌리엄스가 받았고 레이업 성공 그리고 추가 자유 가져왔습니다. 디언테 버튼의 반칙. 일단 윌리엄스가 2쿼터 첫 득점에 이어서 자, 이번에도 풀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렇죠. 자, 지금은 DB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일단 KT에서는 일단 맥키네스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윌리엄스마저 살아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양 팀 다 국내에서 결국 이제 외국인 선수끼리 거의 득점이 같아질 때는 이제 국내 예. 선수의 활약에 따라서 승패가 난단 말이죠. 그렇죠. 자, 이제 3번 가면 워킹 스텝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약간의 좀 그런 한계성인데 이럴 때도 일단은 뭐 좋은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니 근데 그게 이제 예. 감독들이 심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 웃는 얼굴이 좋습니다. 그게 그렇죠. 예. 이제 속된 말로 인상을 써봤자 그렇죠. 득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럼, 네. 예.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KT로서는 시즌 첫 승을 위해서 오늘이 첫 경기처럼 펼치겠다. 아, 하지만 이 DB의 어떤 좀 연승 가도 역시나 괜히 연승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KT도 이때까지 게임 내용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죠. 그 조도현 감독이 얘기했지만 4쿠 때 마무리가 네. 안 돼서 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참 마지막 승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지난 시즌 거의 말미죠. 3월 17일 그러니까 오늘 만약 승리를 따내면은 정확히 222일 만에 승리입니다. 네. 이긴 지가 꽤 오래됐네요. 그렇죠. 자, 그 연패를 좀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연패를 지금 좀 빠른 시점에서 끊어줄 필요가 있는 KT인데 이게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게 연승 나가는 팀은 연패 나가는 팀을 만나면 이상하게 불안감이 있어요. 예. 예. 자, 더 내려갈 곳도 없다. KT 스포츠단의 올 시즌 성적인데 사실 프로야구의 KT 위주도 시즌 뭐 4할도 되지 않는 순위로 지금 3년 연속 꼴찌였고 KT도 올 시즌 시작이 좋지 않고요. 올라가야겠죠.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으면 올라가는 일만 남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두 팀 모두 이제 KT 위즈나 KT 소닉붐의 이제 드래프트 1순위에서 이제 뭐 좋은 선수들을 뽑을 또 기회가 있고요. 위즈 같은 경우 이제 강태호 선수를 선발했고요. 지금 KT도 뭐 1, 예. 2순위를 다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닉붐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제 드래프트도 이제 저희 MBC 스포츠 플러스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프타임 때 저희가 이 드래프트에 관한 또 재미있는 또 자세한 얘기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공을 따내는 과정에서 반칙이었군요. 자, 자유투 이후에 이제 그걸 움직임이었는데 김명진 선수의 반칙으로 김명진 선수는 볼만 치지 않았나 이런 얘기죠. 그렇죠. 지금. 예. 자, 스코어 변함 없습니다. 42-38. 자, 다시 역광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이제 1분여가 남아있는 2쿼터입니다.
구경민이 들어가 있고요. 석점을 던져봤습니다. 리바운드 윌리엄스입니다. 오른쪽에서 김명진이 빠르게 들어갑니다. 자, 볼 처리를 조금 해결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코트 정면에서 구경민이 멀찌감치 떨어져 두 개를 하고 있고요. 윌리엄스가 걸어주러 나왔습니다. 찔러줬고요. 댄스나에 붙여놓고 윌리엄스의 슛은 불발입니다. 자, 버튼이 여유있게 이제 30여 초 남아있는 2쿼터. 코트 오른쪽에서 자, 천천히 자,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 버튼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하면서 네. 어시스트가 하나 나왔거든요. 아우, 미끄러졌어요. 그러나 지켰고 가볍게 두 점 디언트 버튼입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는 뭐 찍은 아니잖아. 그래서 4초, 3초 공을 걷어냅니다. 자, 이렇게 두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4대 38 리드를 벌리면서 DB가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 DB 입장에서는 예. 제공권을 일단 확립을 했고요. 그렇죠. 뭐 벤스 선수가 워낙 인사이드에서 공격력이 좋았고 네. 또 반면 KT 입장에서는 맥키니스 선수의 득점으로만 이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디비가 도망가면 KT가 따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 경기 경력이 예. 이 코트에 나왔어요. 그렇죠. 3연패 KT, 4연승의 디비의 경기인데요. 저희는 잠시 후 하프타임에서 이번 드래프트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